내가 또 알아본 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린 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십일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셀레메아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사쿠리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이를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느헤미야를 마치는 네 번째 설교입니다. 느헤미야 묵상을 온 교회와 함께 나누면서 느헤미야의 삶과 또 그가 살아간 세상을 이렇게 요약을 해 보았습니다. 세상아, 사람아, 세워라. 디아스포라를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 안에 한번 비추어 보았습니다. 좋은 세상의 기준은 뭘까요, 여러분? 전쟁이 없어야 하겠죠? 더 이상 굶주림은 없어야 하겠죠? 기아가 없어야 하는 것. 기아가 없으면 차도 줄어들겠죠. 의학이 발전해서 의료 혜택을 누구나 받을 수 있고 교통수단이 발달해서 만나고 싶은 사람 가고 싶은 곳에 안전하고 편하게 갈 수 있고 소비문화가 편리해서 사고 싶은 것 또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물품들 우리가 편하게 값싸게 구입할 수 있다면 좋은 세상이 될 거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좋은 세상의 조건은 그런 걸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편리하고 안전하고 또 전쟁도 없고 기아도 없는데 그런데 하필이면 그 가운데서 나만 치명적인 질병에 걸려서 치유가 불가능하다면 큰 좋은 세상이 아닙니다. 좋은 세상은 내 밖에 어떤 조건이 이루어지는가에 있지 않은 거죠.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하고 편안하게 잘 살고 있는데 하필이면 나의 가족에는 씻을 수 없는 상처와 불행이 또 그런 어려움이 우리의 가족 지체에게 있다면 그건 행복한 세상이 아니죠. 다른 사람들은 다 경제적으로 누리고 여름이면 휴가 어디 갈까 전부 그 생각하고 있는데 하필이면 나의 일터에는 어려움이 생겨서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고 빚더미에 올라앉았다면 좋은 세상 아니죠. 언통하고 억울하고 원망스러울 거예요. 좋은 인생, 좋은 삶의 조건은 또 뭘까? 사람과 관계해서 어떤 사람들하고 살면 우리는 멋진 인생이라 Good fellows, 좋은 사람들, 영화 제목도 있었죠? 청소년들에게 물어본다면 답은 분명해요. 좋은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주변에. 여러분 주변에는 어떤 좋은 사람들이 있나요? 또 있기를 바라나요? 부담을 주지 않고 편안하고 유머러스하고 또 능력 있는 사람들, 멋진 사람들, 사랑스러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은 멋진 인생을 살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주변 사람들이 멋진 사람들이 많은데 좋은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사람 중에서 나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면 유독 나를 싫어해요. 왜 싫어하는지 잘 모르겠고 알 것 같기도 하지만 이해도 잘 안 되는데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내가 얘기하기만 하면 입을 다물고 내가 얘기하면 웃지도 않고 나에게 제일 먼저 등을 돌리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아이들이 그 옆에 있다면 정말 이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멋진 인생 절대로 아니죠. 저는 아프리카 선교여행을 자주 갔는데요. 20번 이상 갔는데 갔다 오면 자주 아프죠. 아프니까 아프리카인데 그래도 다녀오면 또 가고 싶어요. 자꾸 생각이 나고요. 항상 단기 선교를 지금 우리가 못 가잖아요. 힘드니까 이제 나이가 들어서는 가기 어렵겠다 뭐 그런 생각도 잠깐 했었는데 안 가니까 굉장히 또 그리워집니다. 그 이유가 뭘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주 단순한 이유를 하나 생각해 보면 그 아프리카 사람들이 친절해요. 그래서 항상 인사를 하는 거예요. 항상 인사를 하고 거기서 볼땡하고 악수를 안 하면 인사도 아니에요. 아프리카 사람들은 언제나 이렇게 인사를 등 돌리지 않으면 인사를 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도 지나가는데도 다 인사를 해서 왜 이렇게 다들 인사를 하나 그랬더니 신화라고 중국 사람이라고 놀리는 거였어요. 그래도 좋아요. 어쨌든 신화는 불어로 차이니즈인 거죠. 그래서 신화 아이도 지나가면서 신화 그래도 나를 보고 인사하는 거려니 생각하니까 좋은 거죠.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사람들이 와서 막 oh, My friend, what can I help you? 너무 친절해요. 알고 막 가방을 막 들어줘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돈을 받으려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친절하잖아요. 우리 앞집 아저씨보다 나아요. 존재감이 없는 나에게 등을 돌리는 사람들과 산다는 것은 멋진 인생이 아니겠죠. 좋은 세월을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제 일생 동안 수고하고 열심히 일했는데 이제는 좀 쓰고 살아야지. 이제는 좀 쉴 거야. 그래서 돈이 좀 확보되면 타우누스 산에도 올라가고 한국으로 돌아가서 도봉산, 북한산, 수락산 등산도 하고 좋은 등산복 사가지고 그리고 맛집 기행하고 여기저기서 맛있는 거 먹고 여름철, 가을철에는 해외여행하고 로망이에요, 여러분. 더 이상 부담도 없고 뭘 해야 된다는 의무도 없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냥 당신 의식주만 알아서 하고 사세요. 그건 외롭고 의미 없는 세월입니다. 꽃을 아무도 보지 않는 창고 같은 데다가 피워놓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꽃도 금방 죽어요. 햇빛을 못 보아서가 아니라 그가 존재의 의미가 없다면 그런 인생은 힘들고 불행한 인생입니다. 내가 의식주 외에는 꼭 해야 될 일이 하나도 없다면 그리고 시간을 정해놓고 내가 해야 할 일이 없어요. 시간을 정해놓고 내가 마무리해야 될 일이 없어요. 숙제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행복할 것 같아요? 어린아이들에게 물어보면 그럴 거예요. 쉴라 아라펜난트. 숙제 없고 그냥 무의도식하면서 오전에는 닌텐도, 오후에는 유튜브. 그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너희들 믿음대로 될까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인생 루저가 되는 거예요. 이제 끝이에요. 우리도 여러분도 일이 힘들 때는 좀 쉬면 좋겠다. 그때가 좋은 거예요. 그때가. 끝내야 될 일이 있는 거잖아요. 완수해야 될 과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게 사람됨의 뜻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완수해야 될 과제가 없어. 시간을 정해놓고 해야 될 일이 없어. 여러분 그건 불행한 인생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느헤미야의 세상은, 느헤미야의 사람들은, 느헤미야의 세월은 어땠을까? 한번 결론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느헤미야의 세상은 유대인의 세상이었어요. 그는 유대인입니다. 나라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다시 회복되지 않는 사람들이 모두 다 유대인에 대해서는 뭔가 편견과 적대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는 바로 그런 사람. 그런 사람에게 세상은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가 페르시아의 왕궁에 입각했어요. 왕의 측근까지. 사람들은 다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만 글쎄요.
그가 그런 적대적인 환경과 편견 속에서 거기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도대체 무슨 대가를 치러야 됐을까요? 세상적으로 본다면 여러분 그건 엄청난 거예요. 우리나라도 편견, 예, 둘째 가라면 서러워하죠. 예, 이북에서 왔으면 뭐라 그래요? 이북내기. 예, 경상도면 문디. 강원도면 감자바오. 예, 전라도는 전라도치. 뭐 많아요. 하와이. 뭐 이런 거 저런 거. 충청도는 뭐 있어요? 충청도는 내가 잘 모르겠어. 중간에 있어가지고 편견 많아요. 우리나라도. 거기에다가 이제 동남아에서 국제결혼하고 또 일자리를 찾아서 온 사람들 인권의 사각지대. 유대인은 말할 것도 없어요. 집시, 신티운 로마, 찍어이너. 그들 못지않게 그들은 믿지 못할 사람들, 경제적인 이해관계에는 밝고 책임과 의무에는 약한 사람들, 온갖 편견들이 따라다녔어요. 뭔가 문제를 만들어내는 그런 가운데 느헤미야가 왕의 측근까지 올라간다는 것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을 거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그는 얼마나 가슴속에 많은 상처를 안았을까, 얼마나 많은 피해의식을 가졌을까. 그래서 그런 사람은 잘 믿지 못하는 거예요. 어려운 환경에서 자수성가한 사람은 그래서 잘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가슴속에 칼이 있기 때문에 언제 어떤 일을 할지 몰라 세상적으로는 그런 거예요. 그는 모함을 받는 것은 상식이었을 겁니다. 왕의 측근에 있지만 그래서 살얼음판이고요. 팔이 목숨인 거예요. 왕이 어느 날 자기를 쳐다보는 눈빛 하나에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를 늘 생각해야 될 거예요. 도박사처럼 오늘은 내 목을 걸어야 하니까. 회사에서 임원 승진한 것하고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죠. 오늘 읽은 말씀 속에서 보면 이 느헤미야서 전체를 또 읽어보면 느헤미야의 사람들, 주변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그를 정말로 이해해주는 친구가 누가 있었을까? 왕이 그에게 우호적인 표현을 하지만 왕은 믿을 수가 없어요. 언제 바뀔지 몰라. 그의 주변에는요, 그를 이해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와서는 더더군다나 그랬죠. 그를 옹호하고 따르는 사람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가 얼마나 외롭고 힘들고 고단한 삶을 살았을 거라는 걸 짐작할 수 있어요. 적대적인 세상, 믿을 수 없는 사람들. 그리고 그의 세월은요, 끝이 보이지 않는 알 수 없는 세월이죠. 페르시아에 살았어도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그 직무를 수행하지만 언제 끝날지 어떻게 돌아갈지 그 다음에는 어떤 삶이 기다리고 있을지를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느헤미야서에서 공통적으로 우리가 같이 발견한 것은 어떤 초상, 어떤 인물의 모습이었을까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왜 달랐을까? 그의 세상은 왜 달랐을까? 성경이니까?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 안에 감정이입을 해봅니다. 왜 그랬을까? 그는 다른 세상을 발견했습니다. 다른 세상. 적대적이고 하필이면 나에게는 옳지 않은, 내가 왜 이런 때에 태어났고 나는 왜 여기로 가야 됐을까, 그런 세상이 아니라 그는 전혀 다른 세상을 하나님으로부터 발견했습니다. 어떤 세상을 발견했을까요? 사랑할 세상을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사랑한 세상,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는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쏟아넣은 하나님이 사랑할 세상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했고요.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여,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아버지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나에게 이 세상을 사랑하고 치유해다오. 그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그들을 보내었습니다. 나처럼 사랑할 이 세상을 향해서 나도 그들을 보내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사랑할 세상을 발견했어요. 여러분은 발견하셨나요? 사랑할 세상을 발견하셨나요? 아니면 여러분에게 적대적이고 틈만 나면 어렵게 만드는 힘든 세상 속을 살고 계신가요? 그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선민의 역사를 바라보다가 그는 돌아간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잘 되기 위해서 적대적인 환경을 피해서 고향으로 가면 뭔가 나에게 더 좋은 일이 생기니까 그게 아니라 사랑하고 치유하기 위해서 돌아간 것입니다. 5개월 거리를 단걸음에 달려서 돌아간 것입니다. 가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환호하는 사람들, 어? 네. 세빌리아의 발사에 나오는 노래처럼 피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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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피가로를 봤니? 피가로를 만났니? 피가로를 했니? 피가로, 피가로, 피가로 그런 노래가 있어요, 여러분. 네. 근데 오늘 우리 김관서 만수집사님 보니까 딱 생각이 났어. 느헤미야를 보고도 그랬을까요? 느헤미야 봤니? 느헤미야 만났니? 느헤미야 얘기를 들었니?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런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 인간 왜 왔대? 전부 다 적대적인 이야기들. 뭐하러? 아니, 우리 보고 지금 성벽을 세우라고? 우리는 그러면 밥줄이 끊기는데? 네. 저들이 가만히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되지? 왜 와서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페르시아에서 문제가 있었던 인간이래. 끈떨어진 연일에 수많은 이야기들, 적대적인 사람들, 믿을 수 없는 사람들, 앞에서는 예 했지만 돌아가면서 뒷담화하고, 예, 알고 보니까 그들 안에 제사장이 매수당했고, 알고 보니까 오늘 이야기도 그런 거죠. 레인과 제사장들을 돌보자고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고, 그래서 레인들은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고 총체적인 난국, 와, 왜 이럴까? 이해가 되죠? 그런 아주 부정적인 사람들을 관계해야 되었기 때문이죠. 나라가 망한 지 오래됐고요. 포로가 된 지도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뭐를 위해서 살아야 될지를 아무도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게, 잘 사는 게 복수, 차지하는 게 중요해요. 뭔가 확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루저들의 집단이죠. 문화적이고 사회적으로 보면 아주 악성 DNA를 그들은 갖게 된 사람들이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런 사람들 속에서 불신으로 가득 차고 늘 혀를 차면서 저것들 저것들 정말 어쩌다가 내가 이런 막장에 와서 살게 되었을까? 우리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 사람들에게 목적을 되찾아 줍니다. 헌신의 의미를 알게 해줍니다. 그들에게 삶이 회복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신뢰가 있고 순종하고 사랑스러운 사람들로 만들어줍니다. 다시 격정이 있고 다시 눈물이 있는 사람들로 만들어줍니다. 어떻게 해요? 그의 안에 있는 그 하나님과 그리고 그가 발견한 그 말씀으로 그가 발견한 세상을 그가 이식시켜주고 전염시켜주는 거예요. 등불 하나가 거기 켜이니까 사람들이 다 그 등불 주변으로 모여들고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를 등쳐먹으려는 사람들, 예? 손도 안 대고 벗겨먹으려는 사람들, 모함하려는 사람들, 좋게 해도 나쁘게 말하는 사람들인가요? 여러분, 저는 디아스포라의 경험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요. 예. 내가 여기에서 이러고 있다고 너희들이 나를 무시하는 거야? 예. 못 믿는 거라고? 그렇게 강변하고 과거의 세월을 곱씹으면서 유배간 나폴레옹처럼 지나간 일만 좋았다고 생각하는 여러분, 그런 상처 입고 빼앗긴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들은 또 그 유배자의 자녀들이 되는 거예요. 이중문화, 이중언어, 어디 가도 세컨클래스,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알지 못하는 세월에서 또 고통과 아픔을 대물림하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은 사람이 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느헤미야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이 사랑한 사람들,
너희들은 하나님이 회복시켜줘야 될 사람이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읽어주니까 그들이 단번에 회복되죠. 단번에. 예? 올해는 예배당 가서 예배 몇 번 드리고 내년에는 성경 몇 장 읽어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생각해볼까 아니고요. 여러분 right now. 그죠? 오늘 주님 만나고 내일 새벽기도 시작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 다음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분이 선교사님인가 그랬더니 지난주에 예수님 영접했대요. 우리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니헤미야의 사람들이 그런 것입니다. 놀랍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그들이 저쪽 구석에 가서 벽을 잡고 울면서 비를 맞으면서 기쁨의 눈물을 쏟아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느헤미야의 사람들입니다. 느헤미야의 세월은 어떠했냐고요? 그는 어떤 보장도 어떤 기회도 사실은 없었습니다.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 왕이 무슨 생각일까요? 너 언제 올 거야? 12년. 그래. 12년 후에 네 자리가 있을 줄 아니. 느헤미야도 생각하죠. 나 그런 거 기대 안 하는데 왜 물어보세요? 12년 후에 제 책상 없잖아요. 그랬지 않았을까요? 일반적이라면 그렇습니다. 누가 페르시아에서 그를 12년 동안 기억하고 기다려줄까요? 그 유대인 나브레니를. 로마의 역사를 봐도 전쟁에 나간 호민관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든 패배를 하든 나중에 돌아갈 일이 항상 걱정이에요. 왜냐하면 기다려주잖아요. 로마 원로원의 이 역학관계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를 팽 해버릴 수도 있고요. 죽일 수도 있고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쟁에서 들어간 사람은 항상 자기 밥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이 끝나도요. 그러면 로마에서는 명령을 내립니다. 군대를 해산하고 들어와라. 해산 안 하죠. 그러면 다 죽을 목숨인데. 그래서 군대를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제 6레기온, 10레기온, 14레기온 우리 같이 들어갑니다. 아직까지 마지막까지 내 명령하에서 애들은 죽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야지 가서 딜을 하는 거예요. 내친 김에 들어와서 황제를 차지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 원로원을 평정하는 일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보장된 자리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딴 거 걱정 안 합니다. 마치 금수저인 것처럼 마치 동아줄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처럼 그는 모든 일에 보장되어 있는 사람처럼 안정된 삶을 사는 사람처럼 근심과 두려움 없이 모든 일을 썩썩썩썩 처리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걸 읽으셨죠? 미래에 대한 어떤 결과에 대한 망설임이 전혀 없어요. 그는 어떤 보험을 도대체 그렇게 들어놨을까요? 어디에다가 보험을 들어놨을까요? 아니요, 그는 정치가가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그런 보험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는 군인도 아닙니다. 야, 내치면 그냥 힘으로 가서 밀고 탱크로 밀어버려. 그런 군인이 아닙니다. 그는 복지부동의 공무원도 아니에요. 나는 내 할 도리 하고 나중에 연금이나 받으면 그만이야. 그런 복지부동의 공무원도 아닙니다. 그는 누구입니까? 그의 세상은, 그의 사람은, 그의 세월은 왜 슬프지 않을 수 있었습니까? 왜 외롭지 않을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두렵지 않은 것 같이 살 수 있었습니까? 느헤미야 설교를 마치면서 세 가지 원리를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는 같이 읽을까요? 말씀과 기도로. 그의 세상은 나에게 우호적이냐 아니냐 그런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규정하는 세상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도 보면 그는 자기의 판단과 합리성 또 자기가 한 이야기 자기 분노에 따라 하지 않았고요. 자기가 생각하는 정의라는 관념에 따라 하지 않았고 바로 정의의 원천이신 하나님 그 말씀에 근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썩썩 처리했고 왜 그렇게 되지 않았는가? 그것을 다시 바로 잡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려요. 하나님 저 잘했죠? 하나님 제가 한 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기억해 주세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내 안에 소신대로 했을 뿐입니다. 그는 우주와 생명을 만들고 자기에게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세상이었어요.
그랬더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자기에게 사랑할 세상을 주었다. 사랑할 세상을 주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는 포로민의 자식이었지만 페르시아의 수상궁이 있었고 왕이 볼 때도 야 유대인치고 이렇게 충성심이 강한 사람이 없어. 이렇게 긍정적인 사람이 없어. 이렇게 낙관적인 사람이 없어. 이렇게 일이 빠른 사람이 없어. 이렇게 앞뒤 생각이 뒷생각이 잔머리가 없고 분명하게 하는 사람이 없어. 참 이상하다. 얘는 페노맨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인격을 흠모합니다. 예수님 안에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그는 유다의 역사와 선민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에 심취하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하게 되었고 그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마음으로 정한 거예요. 말씀을 마음으로 심으니까 자기의 발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가면서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고하고 기도하는 거죠. 말씀과 기도로. 말씀과 기도로 사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건 교회에서 상투적으로 얘기하는 전가의 보도 아무데나 붙여먹는 말씀과 기도, 무슨 파전 그런 전이 아니고요. 이거는 실질적인 삶의 원리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마지막에 그는 말씀의 원리대로 직무를 처리하고 하나님께 보고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자기를 사랑하는 주님에게, 자기가 사랑하는 주님에게 그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랑하는 세상, 그리고 그러면서 그가 결정하는 하나하나의 결정들이 뭐가 돼요? 포로기 이후에. 이 포로기 이후에 세계관이 되는 거예요. 제가 사무엘상 역대기 삼열이의 역사관과 역대기의 역사관이 다르다고 그랬죠. 사무엘상과 열왕기의 상하는 죄로 인하여 무너져가는 그 몰락의 원인을 찾는 역사관이고요. 그리고 역대기는 회복과 완성을 꿈꾸는 역사관이에요. 느헤미야가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의 마음에 하나하나의 결정 하나하나가 세계관이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디아스포라의 삶은 디아스포라의 세계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책에 있는 게 아니라 이념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순간순간의 결정이, 여러분 큐티책 잘 놔두세요. 그게 세계관의 기록이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이 그러면서 살아가는 걸음걸음은 갈짓자걸음, 오늘 또 걷는다마는 정처 없는 쳇바퀴 가다 보니 다시 그 자리가 되는 그런 인생이 아니고 우리의 걸음은 새로운 루트가 될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루트. 에베레스트라도 다 에베레스트가 아니죠. 남들이 가보지 않은 미답의 루트를 다시 개척하는 코리안 루트, 알피니스트들의 꿈,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는 것. 이리 가니까 길이 막히고 저걸 해도 안 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내일 일은 남몰라, 오늘 그리고 내일 그리고 그 다음날은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는 크리스찬 루트를 만들고 복음의 비단길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느헤미야의 길이고 또 우리의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의 발걸음은 기도의 응답이 되고 멋진 루트가 됐습니다. 그의 세상은 힘든 세상, 편한 세상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세상, 말씀 따라 사는 세상이 된 거예요.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에, 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세상을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슬픈 세상으로 만들 겁니까? 억울한 세상으로 만들 겁니까? 막다른 골목, 라비린스, 미로의 세상으로 만들 겁니까? 아니면 말씀과 기도의 세상으로 만들 겁니까? 사랑할 세상, 치유할 세상, 그리고 섬길 세상으로 만들 겁니까?
말씀과 기도로 사랑할 세상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느헤미야에게 발견되는 사람 속에서 그는 왜 모든 역기능 사람들을 만나면서 왜 그는 거기에서 무너지지 않았을까? 답은 헌신과 희생으로입니다. 루저와 패배자로 둘러싸인 어두운 정글 속의 사람, 피의식에 가득 찬 사람, 불신의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과거만 끝없이 앵무새처럼 얘기하는 지겨운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제가 독일에서 이렇게 논문 지도를 받았던 교수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기독교 윤리를, 사회 윤리를 가르치신 분이니까 그분이 실업의 폐해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실업자가 되면 실업자가 되는 폐해가 그 개인에게 가장 큰 게 뭔지 아냐고 물었어요. 글쎄요, 뭐죠? 그랬더니 첫 번째는 시간을 지키지 못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시간을 지키지 못하는 게 저는 일이 없으니까 몇 시까지 출근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시간을 못 지키는 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심리적인 이유였습니다. 심리적인 이유예요. 왜냐하면 더 이상 그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자기 안에 어떤 긍정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에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선택을 할 수 없다면요, 시간을 못 지키는 거예요. 칫솔질을 하다가도 생각이 많은 사람은 멈춰 있어요. 그 입에 칫솔이 드러낼 줄도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마음이 여러분이 힘들면 그런 거예요. 칫솔질을 하다가도 가만히 멈춰 양말을 신다가도 IQ 32 양말 어떻게 신는 줄 아세요? 발을 이렇게 올려놓고 내린 쪽에다 양말을 신는데 IQ 32 양말 신는 거. 양말을 신다가도 가만히 망해서. 그러니까 시간을 지킬 수가 없어요. 네. 뭔가 이어진 시간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실업의 폐해는 끝내지 못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는 끝내야 될 이유를 발견하지 못해요. 그 인생에는 끝낼 일이 없는 거예요. 저는 교회는 뭐를 끝내지 않는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옛날에도 항상 다녀보면 똑같이 예배드리고 똑같이 회개하고 똑같이 말씀 읽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물어보면 아우 제 믿음은요 그냥 그저 그래요. 저는 기도를 잘 못해요. 아우 찬송 저 잘 못하는데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예? 총체적인 인생 incomplete. 전혀 끝나지 않은 사람들, 완성되지 않은 사람, 하나도 끝낼 일이 없는 사람들. 그래요? 그럼 우리는 만두 하나를 빚어서 이렇게 식탁 위에 올려놓는 것만 또 못하는 그런 건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생산성이 없는 일인가요? 결국은 아무것도 끝내지 못하는 일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주님의 삶을 보니까 주님은 우리 인생은 피날레라고, 혼인잔치의 피날레라고, 우리 인생은 결산이라고, 우리 인생은 과수원 농부가 마지막 결실을 맺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끝을 맺어서 매듭을 지어서 선물을 하면 포장을 하고 마지막까지 리본까지 붙여야 선물이죠. 리본은 안 붙인다고요? 어쨌든 포장은 끝내야지 선물이지. 그렇죠. 우리의 믿음도 결산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는 실업자 믿음이에요. 끝낼 일이 없어. 시간을 정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예배를 드리다가 말다가 시작은 있지만 끝은 없는 그런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왕의 시간처럼 한 치의 오차도 한 시간대 빼앗김도 없이 곧 마가복음이 좋아하던 것은 곧 즉시 바로 요한복음은 때가 참에 때가 참에 때가 이르매 그래서 주님은 그 스케줄에 따라서 완성하는 시간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완성하려는 거예요. 다음 10년은 하나님 우리가 디아스포라를 위해서 매듭을 지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제자 훈련을 이식하고 1:1 양육자 스쿨을 하면서 제가 같이 제안했어요. 오케이 이것도 이식합시다. 그래서 1:1 양육자 우리가 양육자 선교사를 파송하고 보내는 건 아니고요. 가서 하고 오는 거지.
그래서 이식 십자, 그리스도의 가슴을 우리가 심자, 디아스포라의 교회들을 심자, 우리가 11조 생활, 물론 그것도 버거워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의 바로미터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주님의 필요를 채우지만 그걸로는 부족해요. 제가 보니까 디아스포라 300교회 하나님 앞에 끌고 가기 위해서 우리가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디아스포라를 채울 수 있겠다, 약한 교회들의 교역자들의 생활비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채울 수 있겠다, 다음 세대들에게 장학금을 줄 수 있겠다, 또 우리에게 연약한 장애와 어려움을 위해서 쓰임받는 일, 아니 우리가 무슨 복지기관이에요? 우리가 빌게이츠입니까? 세상은 뭐하고 사회는 뭐하죠? 예, 그들은 그들이 할 일이 있고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예. 그리스도의 사람은 길을 가도 그냥 가지 않는 거예요. 휴지 하나라도 줍고 의자라도 하나 반드시 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봐도 그냥 봐고 흥흥 어 그래 잘 지내요? 예, 오갱끼 됐으네? 그리고 그냥 지나가지 않는 거예요. 예. 뭐를 도와줄까? 어떻게 됐어요? 아, 표정이 안 좋은데요? 아픈 데가 있나요? 예, 전화하세요. 강영호 박사님은 눈먼 맹인. 그분 우리 교회 오셔서 집회도 하시고 식사를 하는데 눈도 안 보이는 분이 누구 꼭 자녀 물어보고 우리 아이 미국에 가 있는데 그러면 어디 있어요? 제가 어디를 잘 아는데 제가 추천서를 써줄 수 있는데요. 하나하나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지랖도 넓어. 그러면서도 약속을 잘 지키는 분이었어요. 네. 왜냐하면 끝내야 될 일이 있는 인생이에요. 뭔가 매듭을 지어야 되는 인생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은 실업자 인생은요 끝낼 일이 없어요. 매듭을 질 일이 없어요. 약속을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하고 결단하기 시작하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니까 하나님과 결단하면서 자꾸 약속을 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축복의 약속을 자꾸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주님에게 응답하는 약속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은 이거 할 거예요. 내일은 저거 할 거예요. 이번 주에는 이거 할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의 일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제가 나이가 먹어서 하는 거는 절대로 아니고요. 주님 앞에 일을 매듭 지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냥 모였다가 흩어지고 예배드리고 말고 회개하다 말고 그리고 묵상하다 말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느헤미야는 그렇게 살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살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는 주변에 그 사람들을 보면서 대신 사랑을 갚아줘야 될 사람들로 생각했어요. 여러 가지 어려운 사람들, 그리고 적대적인 사람들에게 이렇게 뜯기는 사람들, 그러면서 마음이 상처입고 고린한 사람들, 그들을 치유해주고 대신 갚아줘야 될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사랑은 대신 갚아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여러분이 기쁨이 사라졌다면 더 이상 내가 사랑으로 갚아줘야 될 사람이 없어졌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수님을 우리는 다시 만나려 합니다. 왜 만나려 하죠?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는 왜 기다리죠? 예수님의 재림을 저는 그래서 재회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심판, 파국, 종말로 얘기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단들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한 적이 없는 사람들, 여러분 애인 만나러 가면서 심판받으러 가요. 그러면 이제 관계가 끝난 거야 벌써. 사랑하면 달려가는 거죠. 어느 나라를 누가 가요? 왜 가죠? 우리 아이가 거기 있었어요. 우리 아이가 거기 있었어요. 코로나 아니라 무슨 입으로 놔도요. 예. 자녀가 어디 가 있는데 어려워요. 근데 거기 코로나 지수가 막 만땅이야. 그러면 여러분 안 갈 거예요? 예. 저는 늘 그런 시뮬레이션을 해봐요. 안 갈 거냐고요. 가죠. 그러다가 걸리면요. 그런 얘기 물어보지를 마세요. 우리 아이가 거기 있잖아. 내가 가야지 어떻게. 갈 거야 안 갈 거야? 저는 가요. 저는 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다시 오시죠? 우리 만나러 오는 거지 왜 와요? 가서 심판하고 벼락 때리려고요? 사랑하는 사람을 벼락 때리려고 가요? 아니요. 우리는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다시 만나요. 그래서 재림은 재회예요. 나를 사랑하신 주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저는 교회 다니면서 교회 의식 중에 이해가 잘 안 됐던 게 세례예요. 왜 세례를 가서 그 형식적인 걸 왜 예수님 잘 믿으면 되지 왜 세례를 받지?
그 제가 목사가 되면서도 이게 크게 좀 불편했어요. 성도들이 왜 목사가 세례를 자기가 뭐 때문에 자기가 왜 주는 거지? 예. 하나님의 대리자. 불편했어요. 제가 복음을 다시 회복하고, 복음을 회복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제가 느껴, 제 아내와 제 가족처럼 인격적인 존재로 제가 느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분을 사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말씀을 다시 보니까 세례는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이, 그래서 나를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주신 예수님이 나에게 부탁한 얘기더라고요. 네. 내가 너에게 부탁한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다오. 그래, 주님이 나한테 부탁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 일을 이루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제자 훈련하는가? 예수님이 나에게 부탁하신 일이니까 다른 건 몰라도 그것은 내가 지켜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 아내가 부탁하면 긴장을 하죠. 예. 안 하면 심판이 있으리라, 그런 건 아니고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 마음을 불편하지 않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는 포로되었다가 돌아온 이들, 정착한 이들 사이에서의 변질된 삶의 모습, 그러나 그들 안에서 하나님이 사랑하신 사람들의 모습을 이 느헤미야는 보았습니다. 모세가 불평하는 광야 백성들 속에서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을 보았듯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회복시킵니다. 헌신과 희생으로. 그래서 거기에서 선한 목민관, 멋진 하나님의 리더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그렇게 보기 시작할 때 프랑크푸르트는 세계 이민사회에서 한국 사람들이 제일 살고 싶어하는 곳이 될 겁니다. 그곳에 가면 치유가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회복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어줄 수 있고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그럴 겁니다.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 주님이 부탁하신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단호함과 신속함으로. 느헤미야의 세월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목적이 없는 인생은요, 끝을 맺지 못한다고요. 그리고 동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달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근심하는 사람은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슬픔에 빠진 사람은 이것저것 생각은 많지만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에게서 우리가 본 건 무엇입니까? 굉장히 빠른 거예요. 마음을 결정하고 예루살렘까지 가는 것도 굉장히 빨랐고요. 150년 동안 하지 못했던 성벽 공사를 52일 만에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성질이 급해서, 정치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죠. 그에게 주어진 일은 막연한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의미 없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일이었기 때문에, 모든 사역은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찬양팀이 앞에 서고 기도자가 서고 그 다음에 예배와 모든 일에 쓰임을 받는 그 일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하나의 일들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병원에서는 모두가 치유의 사역이에요. 그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성벽을 보수하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세우는 것으로 여겼고 어떤 망설임도 주저함도 없었어요. 세월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저하는 사람들의 또 특징은 과거에 사로잡혀서 뭔가가 수치와 부끄러움이 해결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혼자 생각을 가만히 하다가 예, 과거에 그 수치를 예, 떨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떨어버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수치는 굴러갔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매제화될 일이 있고요. 그 일이 대단한 일이라고요? 아니죠. 작은 일이지만 그것은 주님의 일이니까 우리는 대단하게 그 일을 마무리해낼 겁니다. 길을 가도 그냥 가지 않을 겁니다. 사람을 만나고 갔다 오면서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돌아오면서도 우리의 관심과 사랑과 돌봄이 필요한 일들을.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은 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열 일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당 가고 그 다음에 내가 도와줄 사람, 내가 맡은 거 그 정도 하면 되지 나에게 뭘 더 요구하느냐고요. 아니요,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늙으면은 내 밥 먹고 내 몸만 건사하기도 바쁘다고요. 아니죠. 마지막까지도 우리는 중보기도를 할 수 있고요. 우리는 말씀에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살다가 가고 싶어요.
여러분 마지막까지 한 조각 살점이라도 주님 앞에 쓰임받고 그런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요. 오늘부터는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당신 몸이나 간직하고 피해만 주지 마세요. 여러분 그건 살아있는 전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우리는 병상에서도 열일을 할 거예요. 하영주 목사님 보니까 이 신장 투석을 받으면서 핸드폰 여기다 이렇게 가슴에 품고 있어요. 그냥 거기서 다 전화해요. 그래서 예, 목사님 전화해가지고 나 지금 투석 받는 중인데 선교사 나가라. 그러니까 아픈 사람이 선교사 가라니까 거절하지도 못하고 선교사 그냥 가는 거예요. 예. 투석 받으면서도 할 일이 있다는 거야. 할 일이 있다는 거야. 마지막 순간에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수치는 굴러갔습니다. 우리의 세상은 주님께서 선물한 세상. 우리의 사람들은 우리가 빚을 갚아주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결산할 사람들. 우리의 세월은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세월. 이를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값주고 사셨습니다. 여러분은 생각보다 건강하시고요. 여러분은 생각보다 많은 세월을 그리고 여러분은 생각보다 하나님께 올려드릴 많은 열매들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응답하면서 하나님 사랑할 세상 선물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치유할 세상 주셔서 고맙습니다. 내가 사랑으로 빚을 갚아주지 않으면 어찌할 수 없는 이들을 우리에게 자녀로 주신 것 고맙습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에게 파트너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치유하며 또 우리를 등대처럼 바라볼 사람들을 우리에게 주신 걸 감사합니다. 우리 일터에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우리가 섬기고 돌보고 또 고용하고 또 이끌고 주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우리의 발걸음 하나 손짓 하나 허투루 지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의 말 한마디가 사람을 세우고 다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 그런 말씀과 기도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러한 모델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응답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